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 출연 연구원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연구개발에 둘러싼 카르텔이 있다면 현장 연구자들이 아닌 부처 이기주의와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, 일부 관변 과학기술자들이라며 R&D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한 뒤 원상 회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전국 과학기술노동조합 역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철저하게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수사에 종속시키고 정치 도구로 써먹으면서 과학기술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